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전략 A플러스 김영롱입니다. 오늘 뭐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지수 오랜만에 오르는 것처럼 오르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봤을 때는 충분히 좋죠. 그런데 뭐 수급 상황을 보나 펀더멘털을 보나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보나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그 한 줄의 모멘텀만 있으면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종목별로 조금 더 민첩하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오늘 마감전략 A플러스에서도 이런 특징주들과 종목들을 위주로 투자 전략 세워보고요. 오늘장 마무리 잘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전략 A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예, 이 종목은 왜 오늘도 7가지 종목군을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그중에서 아난티부터 보도록 하죠. 뉴스가 좀 되긴 했습니다. 짐 로저스의 지분 취득 소식이 있었죠. 근데 이게 2천만 주도 아니고 2천 주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4천만 원인 꼴이 되는 건데 그래도 주가가 오르니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6.45% 급등세가 유지가 됐고요. 장중에는 10%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19,800원 선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휴메딕스 보도록 하죠. 식약처로부터 관절염 치료제 휴미아주 품목허가 취득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덕분에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됐던 것을 이 제품을 이용하면 6개월에 한 번씩만 맞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제 6% 급등 이후에 오늘장에서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9%까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면서 3만 850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츠도 보도록 하죠. 미세먼지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의무화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면서 역시 관련주들의 수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이런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도 4.45% 올라가면서 7,980원 선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W게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 사실 오늘장에서 움직임이 그렇게 뭐 크게 뚜렷하지는 않았었는데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을 맞고 첫날이죠.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하락 쪽으로 방향성을 돌려가면서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62,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참 안 좋은 쪽으로 핫한 종목이죠. YG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씨의 성접대 의혹으로 YG엔터의 주가도 그야말로 폭탄을 맞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어제 14% 급락 이후에 오늘 장 초반에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빨간불을 켜기도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4.7%까지 이런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쪽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전문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롯데칠성 보도록 하죠. 음료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고요. 액면 분할에 대한 역시 호재거리가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났고요. 덕분에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170만 원까지 황제주 올라선 모습인데요. 4.42%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가스와 이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중에 하나로 LPG 차량에 대한 사용 제한을 완화하거나 또 폐지하는 안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 역시 LPG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K가스 3.54% 오르고요. 이원 4.59% 급등 흐름인데 다만 장중에 최고가 대비했을 때는 조금 상승폭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프라임스탁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말했었던 네. 이 LPG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정부 정책에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모멘텀은 될 수 있겠으나 네.
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네. LPG 차량이 막 엄청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오르긴 오르니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LPG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역지문 하나 드리면 예. 규제 완화되면 사실 거예요? LPG 차량? 네. 그러면 텅크가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세차 폼이 얼마 안 돼서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살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방금 어찌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에 대한 부분들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테마로서의 어떤 변동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 건 지속성이죠. 이런 테마로 해서 주가 계속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끝이 날 것인가 중요한데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일시적인 변동성이 끝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역심을 좀 드렸듯이 일단은 바뀐다고 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까? 일단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중고차 같은 경우는 5년인가 2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중고차 살 수가 있거든요, LPG 차량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이 규제를 완화를 한다고 해서 뭐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연유 때문에 일시적인 변동성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최근에 뭐 디젤이라든지 그리고 휘발유한지 너무나 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체 수단으로서 LPG 쪽으로 옮겨가, 만약에 휘발유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 뭐 2,000원대 접근한다, 뭐 이러면은 대체 수단으로 옮겨갈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요새 또 전기차, 수소 전기차 참 핫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LPG 쪽보다는 앞으로 모멘텀이 된다라면 수소 전기차 쪽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SK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스 충전소뿐만 아니라 수소 충전소도 지금 효성 중공업하고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 테마로서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간다라면은 뭐 SK가스에 제한시켜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LPG 쪽보다는 수소 쪽이 아무래도 더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드려서 힌트를 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승은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일시적인 변동성 측면에서 글쎄요라는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런 상승 흐름은 우리는 네. 그냥 제3자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정도 네네. 이런 흐름이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LPG 관련주들 투자 의견 이제 글쎄요가 나왔고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사실 네. 과거사를 봤을 때 액면 분할이 그렇게 네. 호재일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매출이 사상 최대가 될 것 네. 같다고 하고 네. 증권사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움직임도 네. 나타나다 보니 어느덧 170만 원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탄산이 좀 다른 게 나올까 이런 기대감을 좀 해서 봤는데 칠성사에다가 나오길래 예. 그러니까 저도 리포트를 봤는데 그 탄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어떤 제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없고 그 최근에 강남 쪽 같은 경우도 뭐 배달 음식을 참 많이 시켜 먹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항상 콜라 아니면은 사이다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수요 때문에 음료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였던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배달료가 최근에 2,000원도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뭐 배달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로 인한 탄산 매출 증가 이런 부분들이 매출 그리고 실적으로 연결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황제주 이런 그 매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 보통 연간 기준을 봤을 때 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거 2년 그러니까 2017년, 2018년까지는 좀 부진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2019년 조금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좀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119만, 120만 원대까지 밀렸었다가 지금 170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그 황제주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되게 작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예전에 액면 분할 하기 전에는 참 거래량이 한 주, 두 주 이렇게 발생됐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게 그 황제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작아서 한번 추세가 움직이는 쪽으로 좀 장기간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좀 돌아서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마 실적 핑계로 그런 흐름이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줘요. 그리고 네. 뭐 다음은 1분기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간 영업이익을 봤을 때 다시 천억 원대 진입한다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약간은 조금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 200만 원대까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얘기만 드렸죠? 그래서 좋아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칠성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절대적인 가격이 주는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워낙 또 큰 주식이기도 하고 이런 추세를 탄다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런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롯데 칠성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이 좋아요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이거는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사실 이 종목을 선정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앞서서 제가 브리핑할 때도 하단에 뭐 강세다 하락세다가 아니라 좋은 쪽을 봐야 되냐 나쁜 쪽을 봐야 되냐 그러니까 승리 씨가 데뷔 이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금 안 좋은 쪽으로 발휘하고 있는데 좋은 쪽을 또 보자면 이제 지리나 태양의 복귀 뭐 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둬야 되나 정말 만약에 긍정적으로 그쵸. 보신다면 어제 급락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되게 잘해주셨는데 어떤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 이게 호재냐 악재냐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와이젠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지금 신사옥인데 이게 한 450억 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보다는 소속 가수들 좀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승리뿐만 아니라 예전에 박봉 같은 게 마약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약 사건이 있었는데 보통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불구속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보편적으로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그렇죠. 이거는 그 평검사의 기소권도 적용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차장 이상 그리고 중앙지검장 이상이 급이 어떤 지시간 돼야 불구속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음모론적인 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승리 사건이 승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연결고리가 돼서 어찌 보면 양현석 대표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 주목을 좀 해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하락이 끝이 아니라 출발점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규제 리스크라는 그런 단어를 한번 빌려보자면은 그런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어떤 소속 가수가 아니라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회사에 대한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CEO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제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EO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음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다른 어떤 소속 가수의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의 우선순위로 더 크게 주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와이젠터보다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되게 많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트와이스 얘기하면서.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SM도 그렇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와이젠터도 그렇고 상승이 조금 주춤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좀 알 수 없는 조금 돌발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후폭풍이 당분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YG 엔터테인먼트 다른 전문가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연유로 해서 저는 나빠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속 예언인들의 뭔가 모멘텀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더 큰 스케일의 악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나빠요 의견이 나왔고요. 하다 보니까 오히려 SM이나 뭐 JYP 엔터 쪽의 흐름들 어떨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뭐 직접적인 상장주가 없다 보니까 방탄소년단과 관련해서도 뭐 지분 투자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기도 하잖아요. 좀 반사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면? 아마 업종 내에서 그러니까 오락문화 섹터는 그러니까 엔터주란 그 업종 내에서는 아마 수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내로 지금 와이젠터하고 SM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이 좋지 않지만은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상대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SM 같은 경우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을 못했다는 거죠. 실적은 잘 나왔지만 높아진 눈높이에 부합을 못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락을 한 거고 JYP 같은 경우에는 부합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견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엔터주 흐름을 예전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어떤 차화정 이 장세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뭐 물론 그 시가총액이랑 국민 그 측면에서는 틀리긴 하지만 자동차, 석유화학, 정유주가 이렇게 강하게 갔었다가 결국 엇갈린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실적입니다. 201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현대차 같은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계속해서 받쳐줬기 때문에 횡보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정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꺾이게 되면 주가가 같이 꺾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지금 엔터주 쪽으로 가져보게 된다라면은 결국 2017년, 2018년 동반주 다 잘 갔지만은 결국 2019년 들어와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물론 승리 논란도 있긴 하지만
JRP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횡보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SN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화정 장세에 대한 예를 좀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주가가 잘 간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현대차 예를 들어드렸듯이 현대차처럼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전고점 돌파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단 전고점 부근까지 어떤 박스권을 한번 전략을 세워본다면 유효하겠지만은 그 이상은 좀 무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리 논란이란지 실적 논란이 있는 SN과 와이젠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은 가격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BT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인 어떤 수혜, 개별주적인 흐름,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엔터주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참 오랜만에 차화정이라는 단어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겹네요.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인데 코스피 네. 이정원 상장했지 않습니까? 네네. 코스닥이랑 또 상황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죠. 많이 달라요. 기대감은 네. 다들 이제 아실 텐데 네. 과연 레벨업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과거 사례를 봤을 차화정처럼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무조건 이전을 한다고 주가 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카카오 기억나시죠? 네. 이전 상장하고 나서 이전했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저 호재가 있었다라는 거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용하신지 모르겠지만 카카오뱅크 예. 거기에서 그때 마침 딱 그 이슈가 있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유럽 쪽에 트룩시마라든지 램시마 어떤 매출 확대 소식 이런 부분들에서 바이오 섹터를 이끌게 되면서 상승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게임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전 상장을 할 포스코 캠테가 또 마찬가지인 코스피 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그 순수하게 봤을 때 이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고 나은 다음에 어떤 호재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좀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W게임즈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뭐 이전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뭐 잘 가는 것은 아니고요. 실적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만 원에서 지금 7만 원대 거의 박스권 흐름이라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DDI라 가지고 다른 회사를 인수한 건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인수 효과로 인해서 지금 박스권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박스권 흐름이 그 실적이 레벨업 됐다라는 거죠.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서 500억 원대 몰랐던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해주게 되면서 주가가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W게임즈가 코스피에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흐름이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점까지 한번 그러니까 7만 4천 원까지였던 전고점까지 한번 쭉 상승을 다시 해본다라면은 좋아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를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2차 전지를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포스코캠텍도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업종이 좋지 않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안 좋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전 상장하는 종목들에 네.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건부 좋아요가 나왔네요. 네네. 예.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탑픽 하나 좀 꼽아주시겠어요? 네. 이건 좀 사심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좀 탄산을 좋아해요. 아,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그래서 롯데칠성.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네. 제가 끼치고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거의 저는 1.5리터 이런 걸 사다 보거든요. 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 그 자체 탄산수 상품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되게 향이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개인적인 사심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탑픽주로 저는 롯데칠성?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네. 좋아요가 아니라 주식 투자로서 좋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두 개 다 합쳐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탑픽, 내일장에서의 탑픽, 롯데칠성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프라임스탁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